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돌산갓 시래기찌개, 시래기 된장찌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돌산갓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오면서 조금 누래진 잎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러지지 않으면은요, 그 시래기 나물 있죠. 끓이듯이 된장 넣고 좀 빡빡하게 끓여서 나물 이렇게 건져 드시면 또 맛있으니까. 물러진 것만 버리고, 아니면 안 물러지진 않고 생만 이렇게 노란 거는 그냥 삶아서 끓이면 돼. 어차피 푹 끓이면은 나물이 누래지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 배추 시래기 나물이라든지 무 시래기 나물 할 때도 말리면 누래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래졌다고 해서 시래기 나물을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래진 잎은 굳이 다 안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물러지지 않는 거는 삶아서 요리를 해서 먹으면 돼요. 그 배추도 그렇고 무 잎으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러진 것만 버리고요. 무르지 않은 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살짝 데치겠습니다. 끓지 않아도 됩니다. 숨만 죽으면 이제 건지면 돼요. 숨만 죽으면 이렇게 건져서 찬물에 헹궈서요. 깨끗하게 헹구겠습니다. 멸치 육수를 끓이는데요. 저는 멸치를 좀 넉넉히 넣어요. 이렇게 한 주먹, 내장 한 주먹 넣습니다. 내장도 제가 안 하고 한 주먹을 멸치 한 주먹 넣고요. 파지 다시마를 이렇게 뜯어서 넣어놨거든요. 잘게. 그래서 한 두 장 정도,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거 한 두 장 정도 사이즈. 물은 지금 1.5리터입니다. 한 10분 정도 끓였기 때문에요. 불을 끄고 이거 아까 데쳤던 나물은 이렇게 그래도 파릇한데요. 미리 삶아서 물에 담가놨더니 한 하루만 지나면은 이렇게 색이 이렇게 바뀝니다. 뭐 빨리 안 먹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런 거를 넣으면 돼요. 이런 거를 길게 넣어주겠습니다. 중간에 안 자르고요. 그냥 길게 넣겠습니다. 자, 국물은 1.5리터고요. 여기다가 된장을 넣어주는데요. 한 두세 스푼 넣어줍니다. 집에서 만든 된장이 좀 이렇게 좀 새카매요. 좀 그래서 끓여놓으면 색은 안 예쁜데 그냥 맛은 있습니다. 된장을 듬뿍 3스푼 넣습니다. 자, 고춧가루를 2스푼 넣고요. 대파 큰 거 한 뿌리 정도 썰어주고요. 청양고추 몇 개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멸치 육수만 조금 진하게 이렇게 내놓으면 이렇게만 넣고도요. 푹 끓여놓으면 맛있습니다. 냄비 뚜껑은 넣고 난 다음에 불을 낮춘 다음에 냄비 뚜껑을 덮겠습니다. 끓으려고 하면은요. 불을 약하게 낮추고요. 이렇게 해서요. 좀 안 짜게 해서 밥에다가 쭉쭉 걸쳐서 먹으려고요. 불을 끄고요.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식을. 맛있어요. 무시래기처럼. 좀 뜨거워. 좀 씹히는 감도 있고 맛있습니다. 돌산갓으로 만든 된장 시래기 나물입니다.